작품들 1번에서부터 137번까지 있습니다. 책장에 꽂혀있는 그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대위에 써진 숫자는 고시원과 PC방과 만화방을 다 합쳐놨어. 오! 봤어? 누구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일본에 저의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카스타마 카페에 방문해 봤습니다. 제 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요 정도 팔을 펼 수가 있고요. 요 정도. 여기 신발이 한 3켤레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를 이렇게 옷을 걸어 두실 수가 있고, 나름 베개도 있고요. 의자를 내리면, 의자가 되고요. 건방진 자세를 취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. 휴지와 휴지통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예, 그리고 이 비닐봉지도 잘 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다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습니다. 우선 이렇게 이제 볼 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예, 저처럼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다 즐기실 수가 있는데 멤버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. 회원에는 뭐 다른 금액이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뭐 신분증이나 여권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입을 시켜주시더라고요. 1시간 쓰는 비용이 5,000원이거든요. 근데 멤버가 되면은 또 무료로 이렇게 PC까지도 열어주고 충전기를 안 갖고 다녔었는데 여기서 다 무료로 이거 빌려주세요. 아이폰이랑 C타입 전부 다 빌려주시고 무료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회알이 적힌 영수증을 줍니다. 그래서 음료 한 잔이 무료이고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를 무한으로 또 제공을 해주시는데요. 이따가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은 방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 홈랜드 이 작은 공간에 좀 돈을 절약하고 싶은 여행자들이나 숙소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딱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1인 룸이어서 사실 잠을 자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요 손 닿는 데 두 군데에 다 스위치가 있어요. 누워서도 끌 수 있게 서서도 끌 수 있게 여기에 이제 5,500엔도 추하시면은 그 주무실 수 있게 약간의 침구와 그 수건을 준비를 해주셔서 샤워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 수많은 만화책들 이거 전부 다 방으로 가져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고시원과 PC방과 만화방을 다 합쳐놨어. 오! 봤어? 야, 거품이 아주 뭐. 그래서 바로 몰입을 하네. 여기서 잘하면 머리도 말릴 수 있어. 상쾌하네. 네, 여기는 이제 손을 씻는 공간에서부터 화장실이 쭉 있습니다.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유료 세탁. 코인, 건조기가 있고요.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성 전용 화장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 안에 팬티랑 스타킹 같은 것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여기 여성용품 같은 것들도 구매할 수 있게 자판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빨래 할 수 있는 건조기 세탁기들이 놓여져 있고 들어가 보시면 짜자잔. 머리 말릴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옷이랑 요 샤워할 때 전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물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쾌적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
네, 여기서 이 카레 그릇에 우선 네, 트레이도 하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숟가락 요거는 약간 단맛 요거는 기본 맛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적절하게 섞어서 먹어봐야겠다 막걸리스럽게 흘렸어요 냄새 너무 좋다 냄새가 너무 좋아 저도 두 그릇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젓가락으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나? 맛있게 비벼서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, 향이 너무 좋아 역시 일본은 카레야 맛있어 일단은 카레가 두 가지 맛이 있으니까 두 그릇은 기분이죠 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이야 진짜 자동 머신이 너무 잘 돼 있어 여기 보시면 나오는 시간도 체크가 돼서 오 밀크티 밀크티 맛있다 안돼 DVD도 볼 수 있고 만화책도 볼 수 있고 남자 잡지도 있나요? 책장에 꽂혀있는 그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위에 써진 숫자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막차를 놓쳤다든지 네, 이랬을 때는 여기서 잠깐 부담없이 자고 가도 될 만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돌고나고 돌고나고 하고 있어요 방이 137개인데 1시간부터 대여 가능합니다 아 30분부터 대여가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이 번화한 일본 중심가에서 예,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야 잠도 잘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진짜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1인 주거 문화가 발달한 예, 이런 일본의 좋은 점은 좀 적용을 빠르게 하고 예,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나라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